HWP 확장자는 한글 파일 확장자로 해당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한컴오피스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뷰어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한컴오피스 뷰어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운받고 설치할 수 있지만 용량이 생각보다 큽니다. 대략 한 500메가가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컴오피스 뷰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뷰어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운받고 설치하는 과정이 귀찮은 경우가 있죠. 문서 파일을 자주 열람하지 않는 분들은 이 과정이 매우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HWP 한글 파일을 웹에서 바로 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올인 PDF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은 PDF 파일을 다른 확장자로 변경할 때 자주 이용하던 곳인데요. 접속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English 탭 부분에 목록을 펼친 다음에 한국어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메뉴가 한글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을 웹페이지로 그대로 드래그를 해도 되고 파일 선택을 누르고 찾아서 업로드를 합니다. HWP 한글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파일 용량에 따라서 업로드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용량이 작을수록 바로바로 업로드를 한 다음에 열어서 볼 수 있고 용량이 큰 경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업로드 과정이 끝나면 웹에서 볼 수 있도록 파일이 변환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변환 과정이 끝나면 한글 문서를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내려받기 아이콘을 누르면 압축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압축을 풀면 한글 HWP 파일이 아니고 JPG 그림 파일로 다운을 받게 됩니다. 올인 PDF 웹페이지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변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문서 안에 텍스트만 되어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많은 경우에는 변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컴퓨터에 문서 프로그램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문서 파일을 자주 열람한다면 뷰어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설치해두는 게 좋습니다. 한컴오피스 뷰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보면 HWP 한글 파일뿐만 아니라 워드나 그리고 엑셀, PPT 파일도 열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용량이 큰 파일도 빠르게 열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면 다운받고 설치하는 것이 좀 걸리죠.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운받고 설치하는 과정도 귀찮고 평소에 문서 파일을 자주 열람하지 않는 분들은 알려드린 올인 PDF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쉽게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설치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에서 HWP 파일 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